안녕하세요. 정우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스타 차우입니다. 차우 씨. 네. 중국에서도 야구가 인기 스포츠인가요? 한국처럼 이렇게 인기 많지 않아요. 아, 그래도 네.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중국 활동할 땐 중계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에서도 한국 야구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인터넷에서 한국 야구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 야구도 잘하니까 중국 팬들도 많이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야구 보급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곧 중국에서도 야구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인기 많아지면 선배님이랑 같이 시구 한번 하고 싶어요. 선배님도 뭐 로포트 춤 같은 것도 췄잖아요. 멋있었어요. 아, 저는요? 네. 선배님 로포트 춤 추고 제가 뭐 버비 인형 춤 줄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진짜로 저희 불러주시면 꼭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네, 차우 씨. 네, 오늘 수상하는 분한테 한번 배우고 가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실지 빨리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2016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포수 부문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2016년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포수 부문 수상자 누굴까요? 저한테 있어요. 차우씨 열어보고 2016 타이어뱅크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두산 베이스의 양구이지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리즈 MVP에 오르는데 팀한 우승을 이끄는 타이밍을 펼쳤던 양의지 선수 3년 연속 우승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골든글러브 받아주시고요. 세 번째로 느끼는 이 수상의 명예 그 기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해주시죠.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올라갈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저희 김태형 감독님과 두산베어스에서 저를 어렸을 때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 내서 저희 팀이 또 통합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올해 저희가 제가 딸 낳았는데 아내한테 이쁜 딸 낳아줘서 고맙단 말 전하고 싶고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상할 부문은 야구의 승패를 좌우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수 부문입니다. 차우 씨.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투수 부문 후보 먼저 보시죠.
총 6분의 후보들이 있는데요. 네. 아, 차원 씨 그럼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이번에 선배님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저한테 있네. 어,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와! 2016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투수 부문 수상자는 두산 베이스의 더스틴 니퍼스. 더스틴 리퍼트 선수입니다. 역대 최소 경기 최고령 20승 신기록 작성 22승으로 다승왕까지 차지를 했죠. 골든글러브 투수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아쉽게도 리퍼트 선수는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두산베어스 운영팀의 김용관님이 대리 수상하고 계십니다. 네, 리퍼트 선수 대신해서 꽃다발도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상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운영팀에 동무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리퍼트 선수가 메시지를 보내서 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올 시즌을 치르며 항상 함께해준 저희 팀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준 감독님, 코칭 스태프, 그리고 프런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상 리퍼트 선수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 리퍼트 선수 오늘 대신해서 김용관님께서 수상소감을 대신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요. 투수!